K-POP이라는 이름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POP의 중심에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아이돌 팬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팬들이 생겼는데요. 바로 홈마스터입니다. 약칭 홈마라고도 부르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아이돌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올리는 팬들. 넓게는 홈을 만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팬들까지 의미합니다. 과연 여기서 생겨나는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요? 반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하는 건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생각해요. 일단 소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사람 이외에도 공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죠. 모든 행위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콘서트 내에서 일어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많은 것들이 유출되고 저작권상으로도 많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또 콘서트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보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유출을 막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모두 대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처음에는 물론 어려울 거예요. 이미 콘서트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그런 행위가 직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팬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화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바뀌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도 회사고 이익을 창출해내야 하는 기업이잖아요. 손해를 보는 일보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팬들이 찍어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이 가지는 홍보 마케팅의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손해보다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팬들의 촬영 및 유통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팬들, 나아가 홈마들은 이 촬영한 것을 이용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유통시킨 사진들을 이용해 굿즈를 제작, 유통시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성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차 가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나 홍보 마케팅의 효과가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지 않고 있는 거죠. 2차 가공하여서 수익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팬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작물을 2차 가공하여서 광고하는 건 역시 옳지 못해요. 홈마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찍은 사진들에 한하여 2차 가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진이 자신의 창작물, 즉 자신의 저작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저작권 역시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이익 차원, 마케팅 차원에서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제3자는 저작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친구죄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영리적으로 이용,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비친구죄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나 연예인, 팬들 모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찬성 측에서는 회사에서 일일이 팬들의 촬영과 유포를 막을 수 없고 홍보 효과와 더불어 회사에서 손해보다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촬영 및 2차 가공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들려주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사진 촬영 및 유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팬 문화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팬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팬 문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썰전 마칩니다.